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하고 또 젊고 또 어떤 사람 돈이 있고 백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또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실상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봐도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수 없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이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또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시련과 또 고난과 재난과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숱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부닥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아직은 풋내기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런 특징이 일이 잘안 풀립니다. 될것 같은데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항상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실패하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의 힘과 노력과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형제들의 도움을, 아니면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인이나 힘 있는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건 돈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귀인들,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줄 거야,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뒤에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도 도와줄 수 없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 부모님의 어떤 능력의 그 밖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부모님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형제들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도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누구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를 찾아와서 도와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는 뼈가 없잖아요. 밟히면 그냥 밟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내 한계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립니다. 잘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품에서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왜 망했는, 포로,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그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작아서 군대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를 그 선택한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전에 강원도 땅만은 이 조그만 유대 나라에
아수르라는 그 세계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나라가 힘이 있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무엇에 달려있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도움을 삼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에 그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대요. 사막에 여러분이 심겨진 떨기나무가 얼마나 뜨악볕에서 물이 없는 그 메마른 사막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의지하고 그걸 도움으로 삼으면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는가? 8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그 강가에 뻗치고 있으니까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답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달을 보고 나서 달을 보면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집을 세울 수 없고,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뭘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거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오는 재난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화나 도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악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그런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그런 설교의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시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종 그리고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죠? 네, 굉장히 네 가지로 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여기 보니까 다른 한 개 다 빼놓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대. 자,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을 아는 이름을 예수라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때 구원자라는 의미가 예수예요. 근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를 아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도움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기는 뭐라고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네,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좋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농부시다고. 근데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또 예수님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인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나를 따르면 아무것도 못한대. 왜? 농부가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려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비료를 주고 대비를 갖다 주고 수분을 공급해 주고 이 포도나무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걸 다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농부가 주는 것, 그 농부가 주는 것이 가지에게 뭘 통해서 공급이 돼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며 능력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진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분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이라 했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솔로몬이 13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어린 13살의 소년이 왕이 됐는데 이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딱 마음의 중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어떻게 일천 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냐,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 보화와 백향목과 그리고 돕는 자,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기술자들, 돕는 자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셨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경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저는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어떤 걸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거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 우리는 오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정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 안에 거하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감찰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려면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어때? 머릿속에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은 계산을 딱 해. 어떤 계산을냐? 하나님 혹시 안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시면 해가지고 있잖아요. 차선책을 딱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대비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런 모든 걸 다 통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들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 4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할 때든 저걸 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어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큰 도움이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계속 2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흔들려 또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그 다음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 시편 46편의 약속이냐.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딱 하나님이 약속했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뭐 하루를 여는 시간이죠. 그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도우심을 받아 살려면 내가 오늘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려면 먼저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런 있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때. 그럼 첫 열매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그것은 첫 시간을 드린다, 먼저 것을 드린다는 건데, 우리의 시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네 번 있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막 꼭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새벽 기도 있죠? 오후 3시에 있죠? 저녁 9시에 기도 있죠? 0시 30분도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언제나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약속하시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네, 이제 유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10지파, 11지파가 있고 남쪽에 유다지파가 있는데 이 땅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대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많은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포위해가지고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빨리 항복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막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기 보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와 아수르왕과 함께하는 이는 육신의 발이오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 저들이 함께하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강하고 저들은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이 어때요? 아, 벌벌 떨었는데 성 밖에 여기 보니까 막 새까맣게 아수르 군대 있는데 벌벌 떨고 두려웠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아멘. 이제 그리고 그렇게 안심만 시켜놓고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수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는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혼자 기도한 것이나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내 혼자서 기도하게 버려두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목사 앉아 기도하지 않고 동역자들이 그리고 모든 장로님과 성도들이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셀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서 기도하게 버려두지 말고 셀 식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뜻을 갖춰야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더불어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면 둘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1 플러스 1은 2지만 영적인 것은 이게 1 플러스 1이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도우신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전부 다 멸해버렸어요. 아멘. 그 아수르 왕이 막 큰소리 치고 항복하라고 네가 뭐 믿고 까부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네가 까불어 다른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는가 봐라 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웃고 이렇게 해서 멸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싹 멸해버리니까 아수랑이 낯이 뜨거워서 고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자기 신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내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 두 아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22절 3절 한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에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까지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원수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책을 읽어서 책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이 그래요. 그거를 읽고 제가 평신도 때 초신자일 때인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나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의 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그래,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시더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나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이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왜? 이건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계속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그래,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주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의 기업을 이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울 때 하나님 그 자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키울 때 도와주시.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기도, 하나님 이놈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축복,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또 내가 그걸 키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에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어려울 때 지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아니 자기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막 어떻게 했나 했는데 다 고쳐놓으니까 그 은혜 잊어버리고 건강이 되니까 주님 영광이 살겠다 이러고 영광이 안 살아. 하나님이 사업 어려움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믿음의 기업을 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면 했는데 이제 어려운 시기 지나고 막 이렇게 사업 번창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게 된다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지 않고 그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분이 도와주셔도 했다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직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 분들은 인생에 진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래. 진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글을 만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전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구나, 하나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참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면은 그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주신 그네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도울 자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도울 자를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이게 해석할 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원어에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각 나라마다 이거 해석하기 어렵네. 근데 이게 원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합당한 이름이 뭐냐면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을 보내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더 잘 못해요. 성령님이 그 성령받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 솔로몬처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될 것입니다.